안녕하세요. 미 연준이 9월달에 0.75, 11월달에 0.5% 올릴 거라고 골드만삭스가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뭐 결국에는 9월달에 미국이 0.75를 올린다라는 거죠. 뭐 제가 볼 때는 9월달에 0.75, 11월에 0.5, 12월에 0.5 이렇게 해서 4.25%를 만들 것 같습니다. 뭐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뭐 자이언트 스텝인 거죠. 자이언트 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뭐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뭐 이제 9월달까지 하면 무려 세 차례나 되는 거죠. 설마 이렇게까지 금리를 올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진도를 나가고 있네요. 뭐 연말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뭐4.0될 거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저는 4.0이 아니라 4.25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9월달에 0.75, 11월에 0.5, 12월에 0.5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요. 근데 확실한 건 뭐다? 미국의 금리가 가파르게 오른다라는 거죠. 이걸 명심하면서 지내야 되겠습니다. 미국이 저렇게 가파르게 올리는데 한국만 베이직 스텝 한다 뭐 이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금의 한국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걸까요? 지금의 정부와 같이 빨리 망하게 하려고 작정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산업은행의 알짜 거래처를 저기 뭡니까? 민간은행에 떠넘기려고 하고 있죠. 아, 떠넘기는 게 아니고 넘겨주려고 하고 있죠. 게다가 정부의 알짜 유유 부동산들을 또 팔아먹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요? 사모펀드에. 뭐 이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한국 경제를 더 빨리 털어서 해먹으려는 수작들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경제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칠지는 안 봐도 비디오죠. 지금의 정부가, 지금의 관료가 절대로 국민들을 위하는 이들이 아님을 우리는 더잘 알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많이 어려워지고 많이 암담해질 거다라는 게 확실하게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보수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잠시 잠깐 주식과 부동산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금융권들은 계속해서 돈을 빌려주려고 난립니다. 재벌들도 고리 대금업에 나서고 있죠. 쿠팡도 나서고 있고요. 뭐 카카오뱅크도 나서고 있고. 뭐 카카오뱅크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뭐 2만 5천원까지 내렸다고 하는데 공모주로 상장할 때부터 사람들을 등쳐먹을 수작을 부렸던 거죠. 뭐 이게 이제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일입니다. 뭐 초양극화 되니까 빚쟁이들이 더욱더 빚쟁이가 되는 거죠. 95대 5의 세상이 된 겁니다. 기득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조선시대에는 양반들이 양인들을 제일 싫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산층이고 아쉬워하지 않으니까 눈에 가시였던 거죠. 그들에게는 노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게 싫었던 거죠. 양반들은 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보장되고 재판받지 않고 갑질을 해도 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이제 서서히 사람들을 비치게 만들어서 자신들의 노비로 삼았던 거죠. 이게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거죠. 미국이 9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말이 되면 4에서 4.25%가 될것 같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뭐, 그럴 줄 몰랐다. 에이, 설마 그럴 거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미국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폭으로 올리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은 이만큼 올리는데 한국은 요만큼이죠. 왜 그러겠습니까? 한국은 썩었기 때문인 거죠. 한국은 정부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않고 한국은행 총재가 야합하는 정말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외화 유출이 심각한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IMF에서 왔다고. 어쩌라고? 외화 유출된 게 심각해지는데 그걸 지적하는데 자기가 IMF에서 왔다고 헛소리하고 있죠. 대한민국의 경제, 물가에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국민들이, 개개인들이 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삶을, 좀 현명한 삶을 스스로 추구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생활태도, 그리고 어떻게든 생존하겠다라는 그런 각오 말고는 없다라는 거죠. 탐욕과 욕심을 가진 이들이 앞으로 점점 더 몰라간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비친 사람들은 못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올 길이 없다라는 거죠. 빚을 내서 인생을 저당 잡힌 사람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비친 이들은 그냥 하층민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돈 문제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보수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함부로 움직이면 망가집니다. 우리가 점점 지금의 삶보다 더 아래로 추락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잔인하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가난하고 비친 사람들은 뭐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뭐 그들에게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들은 온갖 어려운 일들, 곤란한 일들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정말 검소하게 살아야 됩니다. 빚이 없는 사람들은 기준금리 0.75% 올려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빚진 이들은 힘들지만 빚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주도적인 삶을 사는 게 가능합니다. 한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부지런히 움직여야 됩니다. 뭐 빚이 없는 사람들, 현금이 있는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갖겠다고 각오하고 하나씩 둘씩 공부하면 됩니다. 축적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삶이 더 번영될 수 있죠. 정말로 조심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만이 앞으로의 삶이 괜찮아질 거다라고 봅니다. 뭐 0.75%를 올려도 빚이 없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뭐 예금을 더 많이, 예금 적금 금리를 더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빚을 진 사람과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차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빚이 없는 사람은 기준금리 0.75% 올려도 걱정하지 않는다. 걱정되지 않는다. 되려 더 기회가 생긴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어느 쪽에 속할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결정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도장 찍거나 함부로 결정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그러한 신중한 삶만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우리를 보호해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